그럼 안녕하세요. GTF에 빠진 키이쌤입니다. 오늘은 GTF 문법에 필요한 연결어 전치사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연결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전치사, 그리고 종속접속사, 접속부사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전 시간에서는 접속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전치사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명사 자리에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대명사나 아니면 동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참고로 우리말에서는 명사 뒤에 항상 위치하기 때문에 후치사 또는 조사라고 해서 영어에 있는 문법 개념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치사, 명사 이 덩어리 또는 세트를 전문 용어로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전치사구, 전치사구, 전명구 이런 거 묶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전치사구라는 덩어리가 문장에서 명사 뒤에 있으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나의 것이다. 이라는 문장에서 우리말은 책상 위에 있는이라는 이 덩어리가 책을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on the desk가 the book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이거는 형용사에 대한 예시였고요. 아니면 문장 앞, 중간, 뒤에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study at school 에서 부가적인 장소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형용사 역할을 하든 부사 역할을 하든 전치사구는 해석을 할때 우선 전치사와 명사까지 세트로 묶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것을 따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치사의 종류는 영어에서 정말 다양한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 방향 전치사 등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문장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치사를 영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치사의 기본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고요. 저는 오늘 GTF에서 출제되는 전치사 출제 포인트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에 있는 전치사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까지 묶으신 다음에 이 기준으로 앞 또는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셔서 논리적으로 가장 맞는 전치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 들려드릴게요. MBistro has been elected the best cafe, because its excellent service and food. ABCD의 보기 모두가 전치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연결어 중에서 전치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은 먼저 ABCD의 각각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공략 방법대로 이 빈칸 전치사 앞에서 일단은 가로를 쳐주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까지 세트로 묶어주셔서, 앞의 내용과 그리고 전치사구를 따로 분류하여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관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 Bistro has been elected the best cafe라는 앞의 내용은 M Bistro라는 이 회사가 최고의 카페로 선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빈칸, its excellent service and food, 이거를 묶어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전치사구에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명사 뒤로 빼서 해석하시면 조금 더 우리말 어순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It's excellent service and food. 그 훌륭한 서비스와 음식 A, 음식 B, 음식 C, 음식 D 이런 식으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 훌륭한 서비스와 음식 A, 뭐뭐에 관해서라는 주제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 B, 뭐뭐 때문에 원인이 돼야 되는 거죠. C, depending on, 이거는 뭐뭐에 따라 의존을 나타내는 거고, in spite of,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전치사인데, despite와 같은 뜻으로 뭐뭐임에도 불구라는 반전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역접의 상황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앞에 문장에서는 최고의 카페로 선출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회사의 서비스와 훌륭한 서비스와 음식 때문에 선출이 되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맞겠죠. 그래서 원인을 뜻하는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be, due to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입니다. ABCD가 모두 연결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AB는 전치사이고요. C는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접속 부사, 그리고 D는 다음 영상에서 배울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보기 중에서 빈칸 안에 가장 적절한 연결어부터 골라주시고 해석을 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고난이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우선 빈칸 전에 가로를 치시고 그 다음에 쉼표까지 묶어주시면 A, B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대명사,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C, however, 이전 시간에 배웠던 접속 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쉼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쉼표 사이에 접속 부사가 있어야 됩니다. D는 다음 시간에 배울 종속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는요, 종속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이 즉 쉼표 전까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쉼표 기준으로 주어 동사가 또 나와서 두 문장을 이어줘야 합니다. 여기 빈칸 뒤를 보시면은 selecting 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C하고 D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 전치사 구와 그 다음에 뒤에 문장과의 논리적 관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electing outside applicants. 외부 지원자들을 선택하는 것, 빈칸.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면은 CEO는 Mr. Rubio를 총괄 매니저로 임명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A, instead of, 대신에 란 뜻으로 반전이 나와야 되고요. B, except for,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외부 지원자를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라고 나와야 됩니다.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 CEO가 내부에 있는 미스터 루비오를 제네럴 매니저로 이미 임명했다라는 시점 자체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instead of, 외부 지원자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CEO가 루비오 씨를 제네럴 매니저로 선택을 했다라는 게 가장 더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A가 정답입니다. 영상 뒤에는 최근 몇 년간 출제되었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전치사들을 플래시카드로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 연습 잘 해주시고요. 전치사와 명사를 묶어서 앞뒤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연결어의 마지막인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Plus. 게다가 플러스 또한 이상이 더욱이 As a result of 의 결과로서 Despite 불구하고 due to 이내 때문에 위해 이유로 덕분에 including 포함해 등 비롯해 같은 및 except for 제외하고 이 없으면 이 없었더라면 in the event of 만약에서의 경우에는 other than 이 외에 다름 아닌 in place of 대신, 대신에 on account of 때문에, 이유로, 을 위하여 as for 하면, 에 관해서는, 은 어떤가 하면
About 에 대하여 약, 정도, 좀, 거의 As to 에 관하여, 에 관해서는 에 따라서 Such as 같은 등 이러한 예를 들면 특히 But for 이 없다면 In case of 의 경우에는 한때에는 에 대비하여 Regardless of 상관없이, 관계없이, 개의치, 불구하고, 이든 Owing to 때문에, 덕분에, 탓으로 돌려야 할 In addition to 더불어, 함께, 뿐 아니라, 이외에, 또 With 함께, 때문에 Along with 함께, 더불어, 따라, 같이, 비롯하여 Speaking of 에 관해 말한다면, 에 이야기라면 Because of 때문에, 문에, 이유로 Aside from 을 제외하고, 이외에 은 별도로 하고 Apart from 제외하고 별도로 이외는 In spite of 불구하고 이지만 더라도 무시하고 감수하고 excluding 을 제외하고 regarding 에 대해, 에 관하여, 와 관련하여 besides 외에, 게다가, 그리고 말고는 제외하고 instead of 대신에 아니고 보다는 말고 이외에 unlike 와는 달리 닮지 않은 Depending on 에 따라 Like 같은, 좋아하다, 하고 싶은, 마치, 마찬가지로 Rather than 보다